이 카드를 잘 기억하세요. 왜냐면 나중에 왜 우리가 18분 넘어가면 그때 제가 이 카드를 한번 더 설명할 거예요. 이번 여자 교황 1월 달에서 2월 19일 절거지점 물병자리. 우리가 여자 교황 하면 좀 나이 든 사람을 생각하죠. 돈하고는 관계가 없다. 여자니까 여성상이다. 남자면 남성상. 알기 쉽죠? 외우기 쉽겠죠? 카드 그림만 봐서 쭉 읽어보시면 내면의 세계가 깊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옹할 수 있다. 그러면 직업상으로 뭐가 좋겠습니까? 다른 거 안 보고 내면의 세계가 깊다. 교황이니까 선생님이 아주 좋겠죠. 그리고 좀 쉽게 말해 홀로 된 사람들이 많다. 남편과 이혼이 많고 사별한 사람이 많다. 이 카드를 뜬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합니다. 생각 때문에. 성격상으로. 성격이 좀 자기만 생각하는 성격입니다. 정신세계가 깊고 폭력이 많지만 이기적이란 성격 때문에 좀 이혼을 많이 당할 수가 있고 고집이 세고. 그래서 연애는 서툽니다. 이 교황, 여자 교황을 잘 기억하세요. 나중에 이 메이저 카드 18번 때 꼭 이 카드가 필요합니다. 두 장은. 아니면 지금 18번을 한번 보세요. 그거 보면은. 그 카드와 이 카드가 이렇게 나란히 떴다. 두 개가. 2번, 18번. 그러면 임신입니다. 100% 임신. 그리고 뭐 모성애가 깊다. 할머니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죠. 그리고 생각이 깊다 보니까 개선적이죠. 이기적인 카드. 아까 말했지 이기적인 카드라. 나만 생각한다. 그래서 이혼은 많이 당한다. 그렇지만 좀 뭐든지 우리가 섣불리 하는 경우가 없고 꼼꼼히 돌다리도 뚜레리 가면서 건너는 사람이에요.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만약에 돈 100원을 쓰는데 생각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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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인기가 없죠. 또 무슨 일을 할 때 수동적이에요. 수동적. 엉큼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. 이기적이다. 엉큼하다. 속을 알 수 없어요. 만약에 우리 부인이 이런 카드라 절대 속을 알 수 없어요. 우리 남편이 이 카드라 속을 알 수 없어요. 명리에서 임수나 똑같아요. 임수나 무토는 속을 알 수 없잖아요. 무토는 깊은 산이잖아요. 우리 산속에 안 들어가 모르잖아. 밖에서도 임수나 무토를 같이 보거든요. 명리를. 속을 알 수 없어요.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만 다 외워둬요. 지금 바로 돈 벌 수 있어요. 일일이 교재 찾아보지 마시고. 타로 공부는 동영상을 봐 필요가 없습니다. 이 핸드폰으로 다운받으셔서 귀로 들으면 돼요. 설거지 할 때도 귀로 듣고 지하철 탈 때 귀로 들으면 이론이니까. 제가 지금 찝어드리는 말씀은 중요한 부분. 우리가 실상에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만 해드리는 거예요. 여왕, 3번 여왕. 처녀자리, 8월에서 9월. 남자분인데 이 카드를 떴다? 그러면 여성상이라. 또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 사업이 주로 여자들 용품을 많이 하더라고요. 뭐 패션 디자인이나 여성들. 많잖아요. 여성들 여성 뭐 상대로. 예, 여성 상대로 장사를 많이 예, 화장품 그런 시호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분 성격도 내성적이에요. 요한 거지. 꼼꼼해요. 너무 꼼꼼하면 좀 직원들 피곤하겠죠. 여자분이 시호로서 이 카드 뜨면 아주 좋죠. 매력 있고 꼼꼼하면 더 좋죠. 남자분이 너무 꼼꼼하면은 좀 부하 직원들이 짜증내겠죠. 여자가 왕이 되다 보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이 남자분들이 많겠죠.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. 남자분이 이런 성격을 가졌어도 꼼꼼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일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고정관념이 너무 이 머릿속에 인식이 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세상에 갇힌 새라고 보면 돼요. 날아가고 싶어도 못 날아간다.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박하는 거죠. 너무 고정관념이 심하고. 그리고 결혼 상대자로서 이 카드가 나왔죠. 보통 이 어머니들이, 시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봐요. 우리 아들이 노총각인데 결혼을 하려는데 그 상대를 나는 아직 안 봤는데 어떻습니까? 이 카드가 놓으면 아, 시키세요. 아주 좋아요. 결혼 상대로서는 아주 좋고 어머니도 아주 좋고 단지 좀 공주병이 있어요. 여왕이니까. 남편 잘 챙기고 시부모 공양을 잘하고 자식 잘 건사하고 이 카드가 아주 좋아요. 돈으로 생각할 때는 돈 복은 있다.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 10원이 없는데 또 내일 우연히 돈이 들어왔다. 돈은 안 떨어진다. 또 말도 잘하죠. 여왕이고 시호가 여자니까
부하 직원들한테 말을 잘하겠죠. 아주 말 잘해요. 책임감도 아주 강합니다. 며느리도 좋고 머리도 좋고. 만약에 내 남편이 바람을 그래 피운다, 바람꾼이라도 부인 자리에 이 칼을 떠면 절대 이 부인은 안 버립니다.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. 지금 내가 남자를 사귀었는데 보통 보면 유부남이 말 절대 안 해요. 이 카드가 두 개 나오면은 본 부인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네요 하면 그때서 유부남이라고 말합니다. 이 카드 한 장만 나와도 그 사람은 유부남으로 보는데 두 개가 나오면 절대 이혼도 안 하고 아주 괜찮은 부인이에요. 100% 유부남입니다. 두 개가 나왔다 했을 때는 빨리 헤어지세요. 절대 이혼 안 합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우리 실전을 좀 이 수업 끝나면 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, 이 카드가. 너무 완벽주의니까 모든 일에 딱딱 계획을 세웁니다, 이 카드는. 아까 2분도 그렇고 3분도 그렇고 다 계획적으로. 또 2분 여자 교환같이 돌다리를 두루리 가면서까지는 안 해요, 이 사람은. 좀 완벽하게 모든 일 꼼꼼히 생각한다는 거지. 여왕이니까 모든 걸 다 갖춰졌다.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좀 두통이 심하다. 아주 자존심이 강하다. 혼자 살아도 자기 치장에 엄청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. 내보다도 잘난 사람 없다. 내보다도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은 없다. 자신 만만한 사람이에요. 너무 그것이 좀 지나칩니다. 그래서 좀 허영심도 많겠죠. 부정적일 때는 허영심이 많다. 부정적일 때는 허영심이 많다. 사치성이 많으니까. 왜냐면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. 옷도 잘 입는다. 공주병이라 하면은 좀 사치심이 많겠죠.